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기기의 네 번째 장, 동기기에 대해서 배우고, 동기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기기예요. 그쵸? 동기기. 동기기.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자, 교류, 발전기와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를 동기 전동기를 모두 우리가 동기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기 전동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기 조산기라고 해서 대부분 역류를 보상하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름이 동기기예요. 그렇죠? 동기기. 저 앞에 우리가 교류 전동기 배울 때는 유도기였는데. 그렇죠? 유도기. 지금 이제 동기기. 동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은 기수? 뭐 군대 동기 할 때가 동기?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동기라고 하는 거는 싱크로너스. 싱크. 싱크로너스라고 해서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거의 유일하게 여러 명이서 나와서 동작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올림픽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싱크로나이징이라고 해서 수중발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종목이 그쵸? 여러 명이서 우리 동작을 똑같이 맞추죠. 다른 거는 여러 명이 나와도 그렇게 동작을 다 같이 맞추는 경기가 별로 없죠. 없죠. 자, 동기기는 말 그대로 싱크로너스, 동기, 동기. 같아지는 기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유도전동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유도전동기는 겉에 자기가 회전한다. 그리고 안에 있는 애가, 겉에 자기가 회전하게 되고, 안에 있는 애가 따라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잘 따라오면은 괜찮지만, 이게 잘 따라오지 못할 때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겉에 있는 속도와 안에 돌아가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비율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반드시 슬립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를 주어졌을 때그 외부에 있는 전기와 얘가 돌아가는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기기, 교류 발전기는 동기기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교류 발전기는 일단 자석을 돌립니다. N극, S극. 그 다음에 겉에 전기자를 감안해서 이 겉에 돌아가는 애들에게 전기를 빼게 됩니다. 뭐 자석을,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전기자를 돌리지만 얘는 전기자를 놓고 자석을 돌려요. 이걸 우리가 계자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계자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은 발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발전기는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동기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전기가 뭐집한집두집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엄청나는데 전기가 나오는 걸 돌리는 것보다 이 계좌를 돌리는 게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NS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뭐 직류를 공급하는 여자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아무튼 유도전동기는 자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때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파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의상 얘가 한 바퀴 돌때 파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얘가 두 바퀴 돌때 파형이 두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와 파형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속도 차이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유도전동기는 파형을 주고 안에 있는 애가 따라 돌아가니까, 못 돌아, 뭐, 따라 돌아가니까 둘 사이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슬립이 있는데, 자, 동기기는 안에 돌아가는 것과 밖에 나오는 파형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한 바퀴 돌아야지 파형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슬립이 없어요. 그래서 유도전동기 할때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건 뭐예요? 타 슬립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렵죠. 근데 여기는 슬립 가지고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쉬워요. 몇개 없어요. 자, 식 한번 보죠. 1번. 동기 속도식 이것만 알면 돼요. 뭐예요? P분의 120F. 이건 알죠? 우리가 뭐 사극이 60Hz면은 1800rpm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또 주변 속도.
자, 옆에서 딱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회전하게 되면은 옆에서 보는 그 주변의 속도 V는 파이 t 60분의 n 이렇게. 파이는 뭐냐면은 파이는 3.14 원주일이고요. d는 직경. 그러면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에다가 초당 회전수 곱하게 되면은 이게 주변 속도라고 해서 원통이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의 지름에다가 원의 둘레에다가 원주에다가 그 다음에 초당 회전수를 곱하게 된 거. 자, 이거밖에 없어요. 끝. 계산하는 건 이게 두 개가 유일해요. 자, 밑에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한번 보죠. 여기를 이제 감는 방법. 그럼 어떻게 감을 거냐? 집중권, 분포권, 그 다음에 전절권, 단절권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권과 함께 분포권. 그 다음에 여기 전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절권이 있습니다. 무슨 뭐 권법 같죠? 권법. 호권, 사권, 맹권 뭐 이런 것처럼. 집중권은 뭐냐면은 이 안이 코일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슬롯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집중권이라고 하고요. 분포권은 그거를 퍼트려서 넣는 방법을 분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전력, 전기는요 집중권에 더 많이 나와요. 전기가 더 많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전절권은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코일 피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N극이랑 S극이 두 개잖아요, 지금. 이거를 극피치라고 합니다. 이게 180도네요. 그렇죠? 그럼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 코일 극피치가 180도일 때 코일도 똑같이 180도 가게 되면은 전절권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길이를 같게 하는 거고. 자, 단절권은 코일 피치를 극피치보다 조금 더 짧은 데서 다시 이렇게 와서 감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짧게 감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절이죠. 좀 짧게 한다고 해가지고 짧을 단자에서. 자, 어떤 게 전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전절권이 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권이랑 전절권 쓰는 것이 더 좋은데 실제로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어? 전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도 오히려 이 방법을 채택한다고요? 왜요? 자, 이 두 개의 방법은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어요. 3고조파가 제거. 그러니까 파형이 예쁜 파형이 나온다고요. 이게 파형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형이 개선되죠. 좋은 파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압은 조금 덜 나와도 기전력은 조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좋은 파형을 얻기 위해서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분포권을 왜 쓰냐? 파형 개선, 3고조파 제거. 단절권을 왜 쓰냐? 파형 개선, 3고조파 제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얘기를 쭉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도 우리가 처음 보는 애는 아니에요. 자, 예전에 어디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자, 이 안에 N에서 S극으로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이것이 이렇게 휘어져서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자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들어가는 전기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설치하죠, 이쪽에다가?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설치해요?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에 뭘 설치해요? 보상 권선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동기기도 똑같아요. 동기기도. 자, 동기기도 이렇게 동기기 본체가 있게 되면은 한쪽이 만약에 들어가고 여기가 여기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쪽은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쪽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N극이었을 때, S극이었을 때. 자, 그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갈 때. 그러면은 자기장이 여기는 들어가게 되고 이쪽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S극일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은 자속이 N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 N은 자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자속이 전기자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는 작용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증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속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네 옆에 있는 애들이 자속을 내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속이 적어진다고 해서 감자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감자작용. 이걸 우리가 직축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축반작용.
자,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횡축 반작용도 있어요. 횡축 반작용은 뭐냐면은 자석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자, 이때는 자석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서로 교차하게 돼. 이걸 우리가 횡축 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기가 동기 발전기로 사용하느냐, 동기 전동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자작용이라느냐, 감자작용이라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표 이렇게 그립니다. 전기자 반작용 표예요.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그려요. 그렇습니까? 양쪽에다가 VV, 이렇게 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V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게 V가 뭐냐면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의 반대는 I,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분면을 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잖아요. 왼쪽에 있는 두 개, 자, 이거는 동기 발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요, 동기 전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전. 그리고 자, 이 판 위에다가는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꼬먹는 거 좋아하세요? 판 위에다가는 감자를 올립니다. 여기는 감자. 자속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먹는 감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밑에는 감자의 반대. 증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 이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90도, 27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여기는 이쪽 분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쪽은요,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른 거고요. 이쪽은요, 전류가 전압보다 더 빠른 거고, 이쪽은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동기,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가 더 앞설 때, 전류가 앞설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동기 발전기니까 이 두 개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전류가 앞설 때는 어디예요? 여기는 전압이 빠른 거고 여기는 전류가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설 때는 아,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괜찮으세요? 자,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서 전류가 앞설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동기 전동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보면 되죠. 전류가 앞설 때는 여기는 전압이 앞서는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회전하니까 여기는 전류가 앞서는 거죠.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전기자 반작용 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표만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에도 나와 있게 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뭐냐? 우, 발, 좌전. 그랬죠. 오른손은 발전기죠. 발전기. 1번. 이번에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자기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계좌법이라고 이야기하죠. 1번이죠. 3번.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1, 2, 3번 다 좋아요. 4번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죠. 겉에 고정자 틀에 고정되어 있고 계좌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번이 잘못된 얘기죠. 4번, 6극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극 매상당 슬롯수. 슬롯이 있는데 슬롯을 매극이랑 매상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 이거예요. 자, 슬롯이 있는데 슬롯을 몇 개씩 나눠 가질 거냐 이런 겁니다. 매극 그다음에 매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지금 슬롯이 몇 개 있냐면은 36슬롯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극, 극수가 지금 몇 개냐면은 6극이라고 하고 상은 3상이에요. 6극하고 3상이에요. 그쵸? 그럼 36 나누기 18 하게 되면은 2가 나오게 됩니다. 5번, 60Hz 2만 킬로볼트 암페어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이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여기서 2만은 속임수. 괜히 그냥 말한 겁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60Hz와 1200만 있으면 돼요. 자,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P분의 120에 F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60Hz에 1200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NS가 1200이고, 자, 그 다음에 P, 극수 모르고 120 곱하기 60Hz라고 해요. 그쵸? P가 얼마여야 됩니까? 6극이면은 여기 1200 나오겠죠. 답 1번. 6번,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인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이건 우리가 암기하자고 했었죠. 이도전동기 할 때. 그쵸? 4극 60Hz는 1800이다. 답 2번.
7번 극수가 10, 동기속도 600rpm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죠. 동기속도가 6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10이래요. 10분의 120 곱하기 자 F, 주파수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여야 돼요? 50이면 나오겠네요. 답 1번. 8번 60Hz 동기전동기가 2극일 때 동기속도는 얼만큼이 되는가? 3600. 9번 극수가 10, 주파수가 50Hz인 동기기의 매분 회전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9번 회전수 NS는 P분의 120F, P가 얼마예요 지금? 10, 120 곱하기 50, 이거 뭐 600이죠, 그쵸? 금방 나오죠. 10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3번에 선간전압에 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Y는 3고조파 나타나죠. 그렇죠? 델타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11번 전기자지름 0.2m 직류발전기가 1.5kW에서 출력해서 1800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속도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주변속도 구하는 거 지금 뭐 1.5kW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파이 d 60분의 n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파이가 3.14, 그 다음에 직경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0.2 곱하기 분당 회전수가 1800, 60분의 1800 계산합니다. 그럼 만 18? 18.82? 네. 12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이유, 고조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3번. 13번 동기발전기의 기전력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내근 배상망 슬로스 많게 하고 단절권 분포권 전기자지름 사슬로 4번에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가 아니라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14번 동기발전기에서 역류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짜잔 요거 한번 보시죠. 동기발전기에서 두 개에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이거는 지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은 전류가 더 늦은 거죠. 전류가 저희가 더 늦죠.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4번 15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자기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여기 주자속과 전기자로 만드는 게 수직이 되면서 이거 뭐예요? 교차되죠.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16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여기 발전기네요. 2분의 파이 뒤진 전기자 전류가 이럴 때 전류가 더 늦을 때 무슨 작용? 감자 작용. 3번 17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교류 발전기에서 늦은 전류가 통할 때 여기 감자 작용. 그렇죠. 1번 자극축과 일치하고 감자 작용. 18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앞설 때 여기가 앞서는 거죠. 증자작용 4번. 19번 삼상 동기발전기에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감자작용. 계속 비슷한 문제예요. 20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감자, 증자, 교차자와 다 있는데 1번에 포화작용은 없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반을 넘어서 어느덧 이제 전기 설비까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를 강의하다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아주 제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 남는 분들이 사실 몇 분 좀 계십니다. 그 중에 예전에 대전에서 제가 교육을 할 때 한 64세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64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셨죠. 64세 정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 보기는 어려운데 연세를 또 따져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었을 또 때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이 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오셨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때 이제 전기를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이분이 과연 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구심.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분이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등수학, 예를 들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세요. 심지어 알파벳도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그냥 터득하신 거죠. 이분이 책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책이 그렇게 많이 봐서 너덜너덜해진 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책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면은 책을 계속 보게 되면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서 나중에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책이.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이 책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새 책으로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꺼이 새 책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분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수학적인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책에 있는 것을 그냥 무작정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 시작하시는 거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더니 결국에는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교환까지 해가면서 본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했죠. 실기를 제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기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분의 합격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아, 공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그 두뇌에서의 지적 영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열정 그리고 몸이 그것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일을 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였는데 일이 이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좀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다음 날도 조금 주무셔야 되고 이래서 이분이 항상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약집 같은 것도 있는데 요약집도 이렇게 반으로 탁 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시고 돌돌돌 말아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기 저희 다산에 대해서 포켓 요약집이라고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에. 제가 이제 그 포켓 요약집을 사실 만들게 된 기획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책을 이제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머니에 살짝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요약집을 볼 수 있게끔 기획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기능사가 딴 다음에 한번 합격했어요. 다 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솔직하게 이제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 뭐 다른 학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능사를 공부 같이 했거나 아니면은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분이 어떻게 기사를 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분들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능사 필기하면서 기능사 실기하면서 내가 그 과정을 똑똑히 눈으로 봤거든요. 이분 기사 하셔가지고 기사 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실기는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기능사 기사까지 해서 이 과정이 1년 반, 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게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 공부를 시작한 게 처음인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오랜만인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젊은 분들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게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뭐 수학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뭐 원외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 뒤로 하고 과거는 다 잊으세요. 과거는 다 있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똑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 저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혹시 좀 창피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저쪽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적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치우자고요. 왜? 저는 이제부터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저분이 합격할 것 같다 불합격할 것 같다 저분은 공부해서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래되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학력이 낮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력, 성별,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 있어요. 여성분들이 제어회로 같은 건 더 잘 꾸며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 주부분들도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 학력, 지역
직업 전 다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편견 다 지우시고 혹시 어떤 환경적 요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치우시고 이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거든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